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45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고요. 미무스와님, 써니스카이님 또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 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수요일을 지켜주시는 두 분이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좀 정치 뉴스로 시작을 해보죠.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영 교수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요약을 해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건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여기에 대해서 뭐 권력의 위임이라든가 또는 잘하는 사람들의 인재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차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이게 당장 여당의 반응에서도 강력히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당내 다른 주자들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아무 말 대잔치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네. 유승민 후보 측은 인간으로서 공감력이 없다. 원희룡 후보 측은 헌법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약간 유화적이고 애매한 발언을 했는데 네. 당은 꾸준히 호남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후보들도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동안 호남을 뭐 지도부가 방문하기도 하고 그럼요. 여러 가지 그래도 뭐 공을 들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발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5.18을 직접 겪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5.18 기념재단 그리고 5.18 관련 단체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5.18 관련한 3단체가 있습니다.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이 성명을 냈는데 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5.18 민주운동 학살 원흉 전두환 비호하고 광주와 호남 시민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한 윤석열 전 총장 즉각 사죄라라고 했고 네. 이 단체들은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짚었던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5.18 왜곡 논란이 일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죠. 국민의힘 전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2019년 국회에서 5.18 왜곡하고 유족 국민에게 상처 준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관련 단체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라든가 다른 당의 대선 후보들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석고되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럼 집단 학살범도 집단 학살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꼬집었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군사 구태타 헌법 유린하고 민주주의 파괴하고 광주 시민 학살했던 40년 독재 정치를 롤모델로 삼고 싶은가 보냐 생각할수록 끔찍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어제 한 발언이라든가 또 본인이 한 발언을 보면 아마 잘한 부분은 잘한 거고 5.18과 군사 구태타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워낙 뭐 역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5.18 단체들이 앞서도 이제 당 차원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식 사과가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까요? 그 윤석열 총장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캠프에서 해명을 한 게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캠프 내에서 이게 고언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꾸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훈련이 덜 되신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예전에 그 박지원 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골프랑 정치는 끝나기 전에 머리 들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대선까지 지금 5달 남았으면은 아직 임팩트 주기 전이란 말이에요. 미리 머리 들어버리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윤 총장의 역사관, 정치관까지 운운한 거는 조금 지나친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분이 검찰에 재직 했을 때 뭐 국정원 댓글 수사 조작 항명을 하다가 대구 고검까지 좌천되고 또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농단도 수사를 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저는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봐요. 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취지로 봐가지고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는 거는 뭐 자세하게 읽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김재익 씨 뭐 용인설 이런 거 주장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호남과 전두환 씨를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한 거는 남의 아물지 않은 상처 한 번 더 후벼판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얘를 다른 사람을 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사과를 이렇게 봅니다. 해야 된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전혜경 교수께서는? 저는 이거는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인이 이런 발언을 해도 지탄을 받을 텐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정치인의 발언이 이것이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노동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한 발언 중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예. 7월 달에 부산 민주공원 행사하면서 이한열 열사 사진 네. 보면서 부망쟁 그 이제 또 논란이 한번 됐었어요. 그다음에 광복절에도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 올리는 사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윤봉길 의사 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발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식이 정말 있냐. 이런 부분이 지금 당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런 발언이 또 나오는 건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나서겠다고 선언한 인물이잖아요. 그에 맞는 역사의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전재명 회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해명의 차원에서 끝난 부분 아니에요. 지금. 사과를 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5.18 문제가 예. 지금 진상규명 문제라든가 또 유가족들이 지금 안고 있는 상처라든가 아직까지 진행형인 역사적 그렇죠. 아픔이 있는 과제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신중했어야 됐고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한 다음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지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오해를 자꾸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오해인지 뭐 어떤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반발이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어리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2020년 8월에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기억납니다. 내용을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뤘는데 예. 저는 당시에 뭐라고 발언을 했었냐면 김종인 위원장의 무릎 사과 자체를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계속 당 차원에서 이 5.18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의원총회를 한번 해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마무리도 하고 또 이런 게 연루되는 사람은 앞으로 공천을 안 하겠다고 해야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면에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이걸 너무 뭐 개인적 실수다 이런 부분이 할 것이 아니라 이 5.18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과제와 상처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당시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왜 손방망이 처벌 징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 5.18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문제제기가 충분히 드러났던 분들 중에 일부 정치인들이 뭐 또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런 문제를 짚고 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대선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지방선거에서도 또 이 문제는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보고 지도부 내에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과 또 발언의 또 어떤 이율배반성 어떻게 보시는지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그 5.18 관련해서 망언과 네. 관계된 인물들이 지방선거에 다
다시 출마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제까지 뉴스를 보면은 대장동 개발 관련해가지고는 이재명 지사한테 초점이 맞춰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은 뭐 남욱 석방과 함께 이제 윤 전 총장의 이제 실언으로 지금 옮겨갔거든요. 네. 정치라는 게 끝날 때까지는 각자 서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줄에 올라가가지고는 막대잡고 하는데 네. 이게 기우뚱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각자 이렇게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는 저쪽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도 어느 순간인가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천혜영 교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예, 선거 앞두고 대부분 여야건 어느 주자들이건 호남을 찾아서 좀 이벤트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 저는 뭐 사죄하려는 노력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진정성을 가지려면 일관된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유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 같이 주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주목받는 어떤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이후 또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도 계속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인물들이라면 역사 문제에 대한 점검 또 발언 주의에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대선 관련 뉴스 저희 또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저희 생활과 삶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들여다보죠.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아마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경비원분들이 계신데 요즘에 보면은 경비원이 없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렇죠. 특히 새로 짓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화 시설이 돼 있기도 한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멋있고 세련된 것 같으면서도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물건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아파트 청결 관리라든지 그냥 뭐 어느 아이돌봄이라든지 네. 놀이터에서 경비원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좀 안전하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명절 때 떡 한 접시 가져다 드리면서 인간 간의 정이 이렇게 쌓이는 것도 있는데 예. 근데 이게 그냥 여기까지 해서 딱 그치면 좋은데 뭐 대리 주차라든지 청소라든지 택배 좀 올려주세요 한다든지 이런 갑질 문제가 계속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는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여기 보면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낙엽 청소라든지 재설 작업, 재활용품 정리, 그다음에 위험 예방, 택배 보관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 업무지만 네. 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할 수 있다고 적시가 돼 있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계약서에 어디까지 맡길 수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은 도색 작업, 제초 작업, 승강기나 계단실, 복도 청소, 아니면 고지서를 개별 세대에다 배부하는 거, 네. 아니면 동의서를 뭐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 네. 개별 세대에 택배가 온 거를 배달했는 거, 아니면 뭐 개인 소유물을 보관하는 거, 대리 주차 네.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경비원들이 이 시행령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경비업체 소속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이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시키게 되면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네, 하더라도 네. 이게 갑을 관계는 분명히 을은 경비원의 위치거든요.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키면 또 안 할 수가 없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뭐 고발을 해가지고는 경비업체 허가가 취소되면은 나는 그럼 뭐 무직자가 된다는 얘기인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제설 네. 작업 같은 거.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런 거를 경비 업무에 플러스 알파로 부과를 하면서 또 임금을 좀 더 주는 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명시를 해버리면은 그럼 그 플러스 알파는 또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비업계 얘기를 취재한 기사를 보면은 뭐 그렇게 경비업계 반응은 긍정적인 것만은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이렇게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처우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기대인데 현장은 어떨지 또 지금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좀 더 있는지 또 주민의 갑질도 문제지만 경비업체의 갑질은 여기에 또 내용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두 분 얘기 좀 더 들어보죠. 천혜영 교수께서 먼저 좀 짚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경비업체와 경비원 간의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업무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수준.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부분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분이 크게 희망적이고 뭐 고용 불안정성까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이런 업무까지 경비원분들한테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까지 그렇다 보니 이런 시행령까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공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네. 그런 근거가 없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자라는 문화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된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경비원분들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공공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도 경비업체 통해서 경비원분들께 업무하거든요. 그런데 예.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업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민간이 이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 이번에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경비원분들이 원하는 게 고용의 네.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지금 그거는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앞에 먼저 말씀하시지 그렇습니다. 이게 않았습니까? 왜 어렵냐면은 예. 변호사님이 이거 브리핑할 때 시작을 해주셨는데 아예 아파트를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하는 곳들도 요즘 많아지고 있고 예. 또 아파트에서 경비원분들이 있는 아파트에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좀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 예. 인력을 줄이자는 내용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얼마 전에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분들의 해고 움직임에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서명운동 벌여가지고 다시 조금 돈을 우리가 더 내더라도 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 문제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사실 고용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업무 범위를 정해놓는다고 해가지고는 경비원의 처우가 별로 나아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비원의 처우라고 말한다면은 첫째가 이제 고용 안정성이고 그다음에 뭐 휴게 시간 보장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비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업체랑 경비원 간에 이렇게 단기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는 언제든 또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내버리면은 뭐 이게 경비원 입장에서도 이걸 항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게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났으니까. 근데 최근에 그럼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완전히 뭐 무인경비 시스템 안 돼. 이렇게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 예. 이 아파트 경비원 수를 줄이는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인건비 상승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비율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경비업체랑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MOU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는 각 세대가 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부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경비업체의 그 인원수를 줄이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파트 입주자들끼리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가지고는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사실 무인 시스템도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경비 아저씨가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당연하죠. 아파트 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분명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부담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한 달에 4,000원에서 만 원 사이면은 전기료를 좀 줄이면 뭐 네네. 되겠네요. 아니면 뭐 이런 문제들은 예. 각자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법으로 무조건 줄이지 예. 마. 그렇게 계약하지 마.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두 분 다 처우 문제는 결국 고용의 안정성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거군요. 경비원들의 처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좀 중요해지는 대목일까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실 경비원의 처우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요즘에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이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말하자면 일종의 부당한 이익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투명한 일을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겠죠. 네. 뭐 선출 과정 자체부터가 투명하겠으면 좋은데 입지자 대표회라는 것 자체가 이 입지자들 안에서 구성이 돼야 된다 보니까 그렇죠. 인맥을 완전히 끊기는 사실 어려워요 조사에서. 그래서 직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명성을 강화하는 거. 그래서 회계 감사를 입지자 대표회의 아는 곳이 아니라 공인된 곳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뭐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 계속 공개하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법령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는 건데 원래는 500세대 이상만 직선이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세대가 넘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뭐 선거한다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뭐 직접 가가지고 제가 선거를 하고 그러지는 사실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심심찮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데는 우리가 매달 세금처럼 이렇게 관리비를 내는데 그 내역 혹시 꼼꼼히 보세요? 내역을 보게 되죠. 네. 아, 근데 꼼꼼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관리비를 걷어가지고는 각종 뭐 조경업체라든지 청소업체 이런 데랑 계약을 하는데 그 회계의 투명성이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몇몇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선출을 해가지고는 선거를 하고 뽑고 누가 됐는지를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책임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방지하는 데는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혜영 교수께서 또 한 말씀 더 해 주시겠어요?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동주택 통합전국망 구축한다고 하니까요. 예.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회계감사 하긴 하는데 아는 사람이 회계감사 맡으면서 대충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면 객관적으로 좀 더 어떤 투명성이 확보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7718번님께서 60대 경비원이신데 법제화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늘 주민을 대하는 직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되는 부분, 인간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1년이라서 또 안 좋게 되면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생긴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네요. 예. 인간적으로 계속 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해줘 이런데 어떻게 거절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또 경비 업무가 너무 많다고 3932번님께서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뭐 전지 작업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감도 따야 되고. 감도 따요? 네. 자,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 경비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아까 입주자 대표회의 저희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지적도 직접 현장에서 해 주셨네요. 예,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전지현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저희가 돌아오겠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